그림은 하여튼 잘 맞았어요. 피 그림은. 일단 상처가 잘 나셔서, 어쨌든 간에 전보다 훨씬 덜 아프실 거예요. 네. 일단, 그, 관절염 있던 부위가. 임상금 환자도 살 맛이 난다. 내놓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꿈만 같다. 회복하셔서, 네. 다행이세요. 어렵게 잘 하시고, 네? 보호선까지. 고맙고 좋아서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온다. 네. 저 지혜 떼가니까 기워가갖고 떼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 해준 거 얼마나 고맙죠. 이 걸음 묶은 사람 걸음을 갈게는데 얼마나 고맙지. 반가워 죽겠구만 지금. 맞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뻐서 그 안 아파서 수술을 끝내고 웃는 환자들이 한없이 부러운 사람이 있다. 10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예숙 씨. 발가락 변형이 심각해졌다. 뭐 변형도 있지만 통증 없애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튀어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굳은 살 없애는 게 제일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을 발가락 뼈가 변형되고 굳은 살까지 커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태. 류마티스 관절염이 불러온 병이다. 면역체의 이상 반응으로 자기 몸의 관절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부터 손가락과 손목, 발가락 관절에 주로 침범한다. 이로 인해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막까지 염증을 일으키며 파괴된다. 결국 염증이 관절 안으로 자라 들어오게 되고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심각한 뼈의 변형이 생긴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약물을 잘 쓰면, 약물을 잘 써서 관절 파괴를 막으면 이제 변형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류마티스 10년 이상 앓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다 오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결국 굳은 살이 있냐 없냐의 여부고 얼만큼 통증이 있냐 없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10년 좀 지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술 근처에 가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날 이예숙 환자의 수술이 시작된다. 다섯 발가락이 모두 뒤틀렸다. 불치병이라고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얼마 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튀어나온 엄지발가락의 뼈부터 잘라낸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절개해 피하 지방과 살 속에 숨어있는 인대를 찾아야 한다. 인대를 세로로 절개해 변형을 바로잡는다. 엄지발가락 뼈를 V자 모양으로 잘라 뼈를 뗀다. 엄지발가락부터 일자가 되도록 철심으로 고정한다. 두 번째 발가락 옆으로 튀어나온 뼈를 잘라내고 세 번째 발가락 위로 솟은 뼈도 제거한다. 변형된 뼈를 모두 떼어내고 철심으로 고정해 발의 모양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한다. 발은 하루도 쉬지 않고 수고하지만 아프기 전까지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이경태 교수는 발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발은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타래를 타래타래 그 엮어 풀어대듯이 이 해결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빨이나 또는 잇몸처럼 한 군데가 다치면 여러 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생각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변형과 통증으로 터져나오는 발의 비명. 오늘도 이경태 교수는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다가선다.